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가수 황영웅의 새 소속사인 더 우리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엔터는 황영웅의 공장 근무 내역과 VCR 촬영 관련 의혹에 대해 월급 통장 거래 내역,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의 자료를 통해 약 7년간 여러 업체에서 수습 및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영웅이 과거 자신이 피해를 입힌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엔터는 근거 없는 억측과 무분별한 마녀 사냥을 삼가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엔터는 황영웅이 현재 어떤 활동도 할 계획이 없다는 발표로 입장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수 황영웅의 새 소속사에서 밝힌 입장문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